아. 우리야. 설마. 아 하면 우다 하는 거야. 웃! 아니, 아 니네가 인이라서? 리드라고 그래. 아 왜 여기 앉았잖아. 아니 나 여기 깜빡했어 또.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인 앤 아웃. 언제 봤냐고 이거. 그냥 들어가서 무한도전처럼 한 방에 나와야지. 아이씨 인 앤 아웃인데 사람을 다섯 명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 하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치, 한 사람 빠졌으면 좋겠다. 야, 너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니냐? 아, 안으려고 했는데 웃겨. 자, 인앤아웃 새나라의 어른. 예. 저희 동영상이 아직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프로모션 동영상만 올라오고 아직 제대로 된 동영상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프로모션 영상은 도대체 이렇게 약간 병맛코드로 재밌던데? 계속 가더라고요. 재밌던데? 근데 난 아직도 내가 그거 한 30번쯤 들어봤거든? 그 우리 프로모션 전화 통화했던 거.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어. 뭐, 아니 거기에 그 나오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특별히 바라는 거 없지 뭐 그랬던 거 같은데. 아 특별히 바라는 거 없지. 아니 언제부턴가 이제 뭐 얘도 왜 내 아이패드 부서졌잖아. 아이패드 깨졌잖아. 그래서 그거를 뭐 수리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뭐야 카톡으로 이거 돈 그냥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거 캡처해서 방송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그렇죠, 방송 내보내. 아 나는 또 착한 척하려고. 아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선심 쓰듯이 그냥 내 돈을 고치지 뭐 그랬더니 아이씨 방송거리 안 나왔다고 이러고 있어. 야 그거 바보냐? 거기서는 진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주에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고 이거 원래 수리비로 나갔던 돈인데 여기서 회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 왜? 야, 아 이게 짬이구나. 어차피 얘가 내가 그냥 수리할게라고 했으면 그치. 던졌잖아 이미. 그러니까 아 이상한 거 나왔으면 자기 방송 쓸라 그랬던 막 그러면. 빨리 우리 매니저한테도 보냈더라고. 전에 이걸 바라신 거야? 응응응. 아뭔 개소리야 이걸 원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근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넌 정말 방송 분량이 잘 안 나와. 기회를 줬는데. 나는 그게 방송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 아니, 나름 방송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만약에 내 아이패드 이거 형돈으로 고치면 안 돼요? 야 미쳤냐 너? 야 누가 그래? 야 팀장님 내가 전화할 거야. 자 오늘의 상황이 바뀌어버렸네요. 네, 아이 시원하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맨 무지티예요. 깔끔하세요. 아 그래 오늘 이게 싸니까? 5천원 이거 보통 진짜 4-5천원이면 단체로 구입하면 4-5천원이면 살 수 있어. 아니 아니야 체중지 말고 체중지 아~ 진짜 체중지 체중지 저희가 우와 그때처럼 이제 글씨로 쓰는 게 짠 느낌이 잘 안 와서 썼어요.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87kg인데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86 87 이하가 없어. 내가 86이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86이면 어떻게 하려고? 86은 오늘 몇 킬로 예상하십니까? 아 최대는 몇이에요 그러면? 95. 쟤 넘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 맞아 간헐적 단시간 다르지. 지금 인앤아웃에 맞춰서 새나라의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번 주에 1kg 빠져서 93이었잖아요. 오늘은 1kg 또 빠져서 92 예상해 봅니다. 전 90 예상해 봅니다. 어 그래요? 와 네. 네, 쪘어요? 아 지난 주에 80대가 되니까 아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가벼워지니까. 아 그래서 아 오늘 몸이 가벼워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조금 먹었습니다. 아 식도 네. 좀 하시고. 네. 아 그럴 수가 있군요. 저는 왜 이렇게 회식이 많죠? 본인이 만든다는 얘기가 아 지금 제가 저 건의합니다. 이거 회식 안 합니까 여기는? 체중계 네 이 체중계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군요. 바꿔 주시면 안 됩니까? 첫째 이 체중계 아니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서 맞춰야 돼. 잠깐만 끊고 할게요. 왜? 혼선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마이크? 하필 낮집 카메라가 왜 또 확인 금방 말도 많이 안 했는데 아예 오프닝만 안 나가는 거야.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니 노이즈가 들려서 노이즈 알지? 여기 개인 볼륨들 키우세요. 저 세뇌 교육 당한 거였다. 개인 볼륨. 저 어디로 키웠습니다. 저 옷 찍고 있잖아. 뭐가 지금? 그죠? 나도 중계방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내가 셋? 진짜 내 돈 내고서는 퀵뷰 1년치를 끊었어 내가 아프리카를. 셋.
지우가 권리세 닮았다고요? 전혀. 그건 화면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권리세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권리세는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앰버싱 스타일이고 지우는 좀 밋밋한 스타일이지. 아니 밋밋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얼굴이 그런 사람들 있어. 약간 밋밋하게 예쁜 사람들 있어. 네 맞아요. 지우는 그런 스타일이지. 저기 뭐야 임수정. 임수정도 약간 밋밋한 느낌 아닌가? 임수정. 그렇지. 임수정 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우 씨가 한 번만 바꾸고. 그 되게 예쁜 분 또 한 분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구 선수랑 사귀셨던 분. 야구 선수와 사귀었던 미인이요? 윤진석. 속은 거. 윤진석. 윤진석 씨가 밋밋하게 되게 예쁜 스타일이지. 윤진석. 야빠. 우리 피디님 야빠. 윤진석 씨 하면 그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뭐? 네. 봤어요, 전. 봐서 모르겠네요. 봤어요. 윤계상 씨랑. 네. 이상 씨가 이렇게 칼로. 네. 화류계 어떤. 마지막에. 아니, 안경 입었었을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원래도 그러셨어요. 그런 거를 해봐 한번. 컨셉으로 이걸 딱 쓰는 순간 컨셉이 바뀌는 거야. 괜찮다. 오잉 하면서 말을 갑자기 한번 해봐. 어떤 컨셉으로 할래? 멍청해서 잘 못하는데 해볼게 한번. 이거 쓰면 약간 바깥다시 그 대중음악 임진모 아저씨처럼 가볼게 한번. 아니 그거는 안 되지. 왜 안 돼? 어? 그거는 컨셉이 아니라 네가 여지껏 해오던 성대모사 같은 걸 하겠다는 건데 아예 네 인격이 바뀌는 거야. 아 알겠어. 그러면 너는 약간 인격이 그런 것처럼 막 남을 평론하는 평론가 인격으로 바뀌겠다 이런 거야? 오케이 알았어. 지금 그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안 썼는데. 아, 약간 정서불안 같은 것도 지금 정서불안 같은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손 내가 평소 그래? 손톱 물어 뜯고 막 네 이렇게 뜯고 알았어. 그거는 아니었으면 항상 하고 있었지. 입술 빨아먹고 그 사람 그냥 지켜. 집중하지마. 집중하면 좋은데. 누가 갈게요? 부담돼. 안경 쓴데. 자 안경 썼다! 오잉! 오잉! 자 우리 오프닝 시간이 와. 너무 길어지면 제작진들이 피곤해집니다. 네, 빨리빨리 가시죠. 네. 재미없다. 안 되겠다. 아 이거 저주하는 것 같아. 아저씨. 야 룡이도 해봐. 어? 쓰면 무슨 컨셉? 쓰면요? 멍청해지는. 멍청해지는 컨셉. 자 그럼 일단은 그냥 가. 일단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써야 재밌어. 네네. 자. 자 인앤아웃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옷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네. 아, 엄청나게 얇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옷이 얇아진 이유가 몸무게를 줄이기려고?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작가님이 특별 준비한 이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이를 배에다 이제 붙일 거예요. 되게 크네요. 휴먼 다큐 네. 같아요. 비만은 질병입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이걸 이제 배에 붙이고 다니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겠죠. 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룸 씨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안경 좀 쓰고 얘기하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이거 87kg 예상 좀 해봐. 누가 몸매가 얼마나 바뀌었을지. 누가 87kg죠? 너 지금 방금 이거 컨셉 아니라 너 원래 스타일 같은데? 컸을 때 똑똑해져야 돼. 반전하려면. 똑똑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무게를 이제 재야 될 텐데 네네. 아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몸무게를 또 줄고 있어요 준이 형은. 네. 근데 뭐 좀 뭔가 하고 있어요? 아 이번 주에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전이 있어. 반전이 있어요? 됐어 이제. 다시 90의 세계로 돌아오세요. 우리 90의 세계 함께하면 좋은 게 안정감 있는 그곳. 아 90의 세계로 함께하시면 계단 두 개만 걸어도 마라톤을 한 효과를 느끼세요. 네. 최고 같은 경우는 떴다. 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가는데 어떤 아파트는 이렇게 쭉 문 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로 가고 그렇죠. 어떤 아파트는 살짝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게 돼 있잖아. 네. 어느 순간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올라가서 딱 누르면서 나 뭐 했다고 조금만 움직여도 좋다 이거. 아 장난 아니죠. 네. 자 몸무게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저지가 저거 뭐 자기 원래 이게 몇 킬로인지. 그렇죠. 자 저도 쪘어요. 집에서 재보니까 저번 주에 하도 야식을 많이 먹었더니. 혼자 드셨어요? 혼자 먹었어요. 와이프 오늘 4시에 오잖아. 괜찮아. 4시에 오늘 식사 옵니다. 네. 몇 킬로입니까? 아 이걸 따지면 2킬로 71킬로? 2킬로 1.5킬로 빼면 돼요. 1.5킬로 와 오늘은 비슷하네. 얘가 중간중간 변해. 혹시 바뀌고 있어요? 스스로 자 먼저 더 돼지부터 하시죠.
더 돼지라니요. 더 돼지. 알겠습니다. 최근 오빠. THE 돼지. 더 돼지. And the 돼지 and first time. 찢었을 것 같아요? 어, 줄었어. 95kg에서 96이니까 1.5를 빼면 얼마야? 94.5. 아니야, 이거 잘못돼.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야, 95 넘어갈 뻔했네. 어, 그러네, 좀 더 내려가 있네. 어, 좀 더 내려가. 그러니까는 몸무게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몸무게 더 올라가. 한 번 더 기회를. 아니,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거? 0.5에 민감하단 말이야. 아. 제대로. 어, 저, 아니, 저 올라가 봐. 한 번 더. 웃기라고. 말도 안 돼. 과연. 더 올라갔네. 오메. 자, 이러면 1.98이야, 98. 그럼 1.96.5. 아니야. 야, 야, 몸무게가 무슨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1.5kg가 변해. 말이 안 되잖아. 꺼져요, 이거. 아니야. 이거 김민진 씨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뺐어. 도희? 봐봐. 93.5kg? 아니야,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1.5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95야, 맞아. 95. 아, 95kg. 한 번만 더 재봐, 한 번만. 얼굴이 뭔가 빠지신 것 같았는데 94.5? 1.5? 95. 95. 자, 최군 나는 95kg입니다. 야, 한 개치다, 한 개치. 막 95kg. 자, 그리고 형 한 번만 더. 어. 잠깐. 오케이. 두구. 과연? 자, 1.5를 빼면 94니까 92.5. 어, 많이 찌셨네요. 단올림에서? 아니야, 나 93. 93kg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일주일 만에? 자, 크게 무슨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던 거지? 여기다가 맨 처음 몸무게보다 나는 95kg입니다. 지금 오빠는 95kg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 해야지 맞추죠, 이거. 아이, 체중계가. 아니, 나는 진짜 준영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찔 수가 있지? 재영은 왜 그래? 아니. 너무 아니, 예쁘다. 야, 이거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 엄청 답답해. 아 답답해.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몇 킬로가 찐 거야? 4kg. 무슨 일이 와. 있으셨던 거예요? 나 진짜 4kg가 쪘어? 회식을 많이 하셨나 봐요. 한 네 번 했습니다. 네. 주 4회요? 아 많이 쪘다. 하루에 600g씩 찐 거예요, 보면. 뭐 하루에 한 근이네. 근데 드시고요 화장실 안 가세요? 아 가죠. 계속 드시기만 하시고. 아 나는 진짜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해. 야 이러면 살 빠지겠는데? 착각일 수 있어. 아 문제네. 어 너무 부럽네. 작가님이 86을 안 만든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이거 진짜. 와 다음부터. 누구라도 저거 좀 읽죠. 100kg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누구라 좀 읽어요 여성분들. 네 오늘의 게임. 성대를 발달시키는 보이스 판타지. 오. 성대? 오. 아니 근데 성대? 성대를 발달시키는 거면 사실 우리 다 말하는 직업이니까 필요해요. 어, 뭐 특히 이루미 같은 경우는 네. 가수. 네. 그러면 뭔가 발성이 같은 거 이런 좀 남다른데. 아, 이루미 노래 잘하죠. 발성이라고 생각하는 복식 호흡? 아, 복식 호흡? 네. 뭐.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아, 한번 알려 줘요. 복식 호흡은 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해 가지고 그냥 배가, 보여주세요. 배가 어마어마한. 아니 진짜로 아니 복식호흡이라는 건 그냥 네. 숨을 쉴 때 배가 움직이면 그게 네,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네 맞아요. 어, 개인들도 다.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아니 그냥 배만 움직이면 그게 복식호흡을 하는 거야. 아니 그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저는 배가 안 움직여요. 아니 사람이 공기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니 형 공기가? 여기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셔봐. 봐봐, 넌 가슴이 움직이잖아. 네. 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안 늘어나게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절대 안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으로 배만. 오 비가 왔다. 비. It's rain. 보여주세요. 이게 복식호흡의 기본이야. 배. 뭐 그래 복식호흡을 써서. 어떡해. 복식호흡을 써서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가 확 바뀐다고요. 여러분. 자, 복식호흡을 해봐. 어.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이루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미입니다. 노래를 한번 해봐요. 복식호흡 할 때. 안녕하세요, 이루미입니다. 노래를 해봐요, 노래를. 노래요? 어, 노래를 목소리가 확 바뀐다고. 확살이? 어. 확 바뀌게요? 어. 아니, 그냥 네가 원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노래 부르. 원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돼, 그냥. 노래, 노래. 노래요? 어.
남들처럼 교복을 줄이지 않아도. 와! 다른 걸 바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좀 보면서 할 수 없나? 저기 아이패드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이폰도 얘기를 하면 안 돼서 패드, 폰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거 다 지우느라 죽을 뻔했어. 패드. 태블릿 PC. 왜 그냥 가서 한 5천 원이라도 좀 달라 그래. 애플 가서 그럼 그거 바꿔서는 얘기해도 되잖아. 아이패드 가서. 안 돼. 안 돼? 심의에 걸려. 왜? 아니 직접 협찬을 받으면 상관없잖아. 안 돼. 진짜? 제품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우리 형이 갤럭시 S 그때 안 됐어요? 갤럭시 노트3도 직접 드립니다는 멘트 하나도 못 나갔어. 이거 굳이 아 이거 너무 이거 답답하지? 아 이거 다시 띠야 접지 어 배 다 뿌려질 것 같아 근데 안 질때 아니 괜찮아 이거 로그인은 응에 쓰지 마요 어차피 짜인 건데 뭐 이렇게 하나 됐다 잘 뺐는데 또 배트 그냥 잠깐만 접혀서 화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아니! 네, 게임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이스 팬테지. 이 게임은 뭐 어플리케이션 아니죠? 그럼 남자가 미쳤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보이스 판타지라는 게임인데 네. 다리 떨지 마세요. 공나갑니다. 네. 네. 자 오늘 할 게임은 보이스 판타지라는 게임인데 자기 떠지 마세요. 아니 떠는 거 아니에요. 스텝 밟는 거예요. 이따 많이 밟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이스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네 뭡니까? 목소리죠. 그렇죠. 판타지 환상. 아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 영어는 어순이 다르니까 네. 환상의 목소리. 환상의 목소리. 아 그런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는 환상의 끝. 마지막 환상이요. 맞아요.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 그래서 투 배틀 아유 깜짝이야. 투 배틀 버튼을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모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모드는 오늘은 프리미엄 모드. 프리미엄 모드. 더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고급. 서먼 위드 보이스. 서먼이 뭐죠? 서먼 소환이죠. 목소리. 목소리를 내서. 네. 소환. 내 캐릭터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홀드 다운 디스 버튼 when you talk 이거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네. 캐릭터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루미부터 해볼까? 네. 1 안녕하세요. 자, 이러면 목소리가 크고 하이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캐릭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는 캐릭터가 괴물이야? 캐릭터 맞죠? 예, 네, 이게 루미 목소리에 맞는 캐릭터. 근데 강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고요. 되게 자, 징그럽다. 자, 루미가 목소리를 조금 더 로우 톤 네. 그리고 작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리수 씨 같다. 자, 캐릭터가 어이. 바뀌었죠? 귀엽다. 오잉. 귀여운데요? 귀여.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피미야 여자 캐릭터. 자, 그, 어쨌든 보시면은 목소리. 목소리에 따라서 캐릭터가 변경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목소리 아 한번 최고로 한번 해볼까? 네 할아버지로 해주세요. 할아버지처럼. 아! 저요. 급하랑 나오고 있다. 급하랑. 와 대박. 우와. 우와. 녹음 되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녹음이 되네요. 40이. 조용히 해.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아 레벨이 높으면 재채기. 재채기. 자 우리 재채기 한번 더 받아볼까요? 아 나는 정 아이고 아니야 반에 발을 한 번씩 넣으신 할아버지 어? 자 레벨이 42레벨에 라이브 어? 야 나 레벨이 42나 돼?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이것도 랜덤이에요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목소리가 나이가 많아야 레벨이 높아 자 그리고 너 어린이 목소리 내봐 한번 랜덤 좀 작게 얘기해봐 어린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녹음하면 또 다른 애가 나오는 거예요. 네. 레벨 42 레벨. 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하고 디펜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일단은 아... 지우 거를 쓰고 그다음에 네. 루미가 네. 어 그러면 이건
딱히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 안녕하세요. 자 이러면 자 로우 톤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캐릭터가 또 이런 식으로 마법사 캐릭이 나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매직 스탯이 1144. 레벨은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친구를 쓰고 나서 몬스터하고 싸울 거예요. 자 파이트를 눌러서 몬스터랑 싸우게 되면은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코인이 쌓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은 코인을 가져가느냐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다 보면 되겠죠. 인과 아웃은 어떻게 달라? 인과 아웃이요? 그 얘기는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게 판마다 코인이 맥스 코인이 얼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쌓는 게 아니라 그 판에 최고 돈을 번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서 가장 많은 한 판 내 가장 많은 골드를 얻은 판이 그렇지 그래야지 최고 레코드를 많이 하도록 유리하면 안 돼. 그래서 아웃팅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그 목소리가 좀 더 다를 것 같은 사람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캐릭터들을 이용을 해서 코인을 얻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깨똑 있지 않습니까? 네. 깨똑을 네. 이용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보내줄 거예요. 아. 제가 이따가 깨똑 아이디를 알려드릴 건데 거기서 보내오는 보이스를 네. 스피커로 입력을 시켜서 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신기하다. 시청자 함께하고 아웃은 시민과 함께하고 그렇죠. 저희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 참여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대신에 목소리 계속 변화가 이혁재도 됐다가 이혁재 목소리? 어! 아,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성대모사 같은 것도 얼마 전에 많이 바뀌죠. 그 김상열 형님 딸 돌잔치에 오셨어요. 아, 그래요? 인사드렸는데 네. 많이 겸손해지셔가지고 되게 안쓰럽더라고. 원래는 딱 보면 그래, 또 해주세요. 그, 원래 이혁재 형님. 원래? 형님 안녕하십니까? 야, 누구지? 예, 허준입니다. 아, 야구?